이번 중재안을 미리 알고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은 사전에 중재안을 전혀 들은 게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며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던 날에 정치권 사정교감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하루 전 면담했던 김 총장이 중재안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건데 김 총장은 두 번째 사표를 낸 지 사흘 만에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의장 면담 당시 중재안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중재안에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김 총장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검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혹 투성이인 무능한 지휘관이 변명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총장이 국회 가서 정치인과 사진이나 찍으며 야합에 이용당하다가 이제는 책임도 안 지고 조직을 떠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김 총장 사표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